형! 괜찮으세요? 어우, 오실 수 있죠?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난 그냥 파는 거지. 그냥 파는 거지. 형식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지. 여기 119에 신고해주세요. 형! 어떻게 된 거야? 자, 쫄지 말고 한번 뛰자! 가자! 처음 시도가 힘들 뿐 반복된 훈련으로 이제 더 이상 멤버들은 도약대에서 장대를 잡기 위해 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봉을 아예 보자. 네. They are not really sportsmen. You see it also to the body and to the challenge, and they have a lot of pain everywhere because they are not used to sport a lot. And now they do few reps at once, and it hurts a lot when you do it for the first time and you're not trained. Best two were Sang Young and Chi Hun. They were the best jumpers to go over the water, but also Jong Soo. He was also, yeah, he had a lot of power, but not really under control. But he could do it also good. So it will be excited for the competition. 그날 오후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멤버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어디 하나 송한 곳이 없는 멤버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훈련한 멤버들에게 주어진 훈장과 같은 상처죠. 엄마 운전 괜찮아? 괜찮아. 운전이라도 잘하는 모습 보여. 운전 괜찮겠네. 진짜. 뭐야? 운전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하지 마. 진짜. 그럼. 교수님. 뭐 하십니까? 아유, 뭐 하세요? 제가 형아 괜찮겠어? 오랜만에 수송하니까 좀 어색하네. 언제 보셨어요? 이거 면허 딸 때. 뭐라고 형님? 아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형님? 네덜란드에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나 대우나로. 아, 또 물 있는 데가? 그럼 없는 데 가자. 왜? 어? 물이랑 지겹다. 아 지금 훈련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야야 뭐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네덜란드에 도착한 첫날부터 훈련하는 강행군으로 그동안 편히 쉴 수 없었던 멤버들에게 모처럼 주어진 힐링 타임. 이런 여유로 즐겨 되는 건가? 그럼 수로를 또 장대로 건너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안 하죠? 재밌겠다. 위트레흐트는 좀 즐기자. 로마 시대에 형성된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내륙 운하 도시입니다. 힐링하기엔 너무 좋은 나라네. 대회만 아니면 정말 최고의 나라야. 아, 암스테르담. 이게 어때? 보인다. 수로 보인다, 수로. 어디 형님? 여기 보이잖아. 야, 이거네. 와, 이게 네덜란드구나. 아우 너무 아름답다. 대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잠시 접어두기로 한 멤버들. 유람선을 타고 위트레흐트 도시의 자랑 운하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인 미로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You have a boyfriend? No. 대회는 대우고? No, we just broke up. Can I drive this ship? Yeah. 네모.